오케이. 자, 저. 으아. 하하. 몸이 다 했다. 이 자식. 아로스가 이제 처음 생겨나면서 소프트베이트 중에 가장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쉐드테일웜 스윙베이트거든요. 그런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만들었던 소프트베이트를 저희가 거의 폐기한 상태였어요. 이제 작년에 커테일이란 이런 방식들이 일본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의 폐기 상태였던 스윙베이트의 컷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헤비 노싱커 스타일이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사용을 해봤는데 작년에 괜찮은 조가와 폭발적인 큰 사이즈들의 입지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서 좀 확신이 섰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제작을 하자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아로스에서 스테이 3.3인치와 2.5인치라는 두 가지의 헤비 노싱커 스타일의 테크닉의 소프트베이트를 이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3.3인치의 사이즈는 약 한 18g 정도가 되고요. 2.5 사이즈는 10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3.3인치는 저희의 멜리오다스 미디엄 헤비나 미디움 사이즈의 풀캐스트를 하고 천천히 기다리게 되면은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1m에서 2.5에서 3초 시간 동안 폴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깊은 곳에 있는 배스를 가라앉혀서 탕탕 쳐서 이제 리액션 바이트를 만들거나 뭔가 몰려있는 스크존에 떨어뜨려서 뭔가 입지를 받아낸다거나 가을이나 겨울철에 굉장히 유효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사이즈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또 10g에 2.5인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트 조금 라이트한 미디움 라이트에서 미디움, 그리고 주 타켓은 스피닝입니다. 스피닝 저희는 멀린부터 갈란, 그리고 저희의 퍼피네스 로드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피테클과 쇼크리더를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정말 멀리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런 피네스한 웜 사이즈의 베이트가 날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질 빈도수가 올라가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 겨울에는 아마 이 2.5 사이즈를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주 특징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이제 헤비 노싱커 스타일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희의 이 밋밋한 면입니다. 밋밋한 면에 물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트위칭을 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액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대부분은 동그랗기 때문에 물을 뭐 밀어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딱 보이기에도 보이시죠? 주름입니다. 리브라고 하는데요. 이 리브를 저희는 약간 각을 주어서 걸어 놓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폴링할 때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뭔가의 좀 미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또 직각 리브와는 다른 파장과 파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헤비 노싱커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헤비 노싱커 스타일의 게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겨울 저희와 함께 헤비 노싱커 게임 시작해보시죠. 지금 이제 마무리로 스테이 같은 헤비 노싱커를 이용해서 험프 지역이나 올라와 있는 이 하이 지역을 좀 노싱커로 천천히 테크닉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 비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크닉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저크 스테이, 투 저크 스테이입니다. 우와, 꾹꾹하네요, 갑자기. 약간 최고가
약고 봤을 때 하면 우슈 우 히에 예. 오케이 우후 에 후토이 패토 아무래도 딱 이 테크닉적으로나 지금 환경적인 요소로나 맞는 거를 방법적으로 택하니까 멋진 또 뚱뚱한 비아코 베스 만났습니다. 자, 디스이즈 패스 미싱 갈게요. 디스이즈 예. 와, 이 두께. 아, 개레이드스네.